내가 잠깐 필요해서 여자친구 사귄 거예요. 여자친구가 공무원 잠깐 필요해서 여자친구 사귄 적이 없어. 공수처 뒷바라지 해준 거죠. 공무원 뒷바라지 해서 공수처 통과 됐고 공무원이 합격됐어.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성인 여자친구가 필요 없어. 네. 정의당 민생당 같아. 근데 헤어지자 말하자니 내가 너무 나쁜 놈 되는 거 같아. 이제 명분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우리 엄마가 헤어지래. 이건 똑같은 거야. 네? 아니 비유 괜찮지 않아? 아니요 비유 아, 너무 저요. 최악이야. 최악의 남자. 당원이 엄마입니까? 지금 너무 최악이야. 당원이인 거야. 당원이 엄마입니까? 방송국 구석 코로나 반투하. 아 지난주에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방통위 뽑힌 오창석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비례 정당이 저희가 지금 방송 나가고 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면서요. 이제 뭐 당원들 사이에서 또 이런 괴소문들이 좀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면은 뭐 선거제도 개혁이니 뭐 그다음에 그 사법개혁이니 모두가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탄핵까지 갈 거다. 막 이런 괴소문이 돌고 있어서 위기론이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한 거니까. 위기론이 감돌고 있어요. 전 그 괴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위기론을 타고 전당원 투표로 넘어가면 무리 없이 비례 연합정당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가 지도부가 보고 있는 예견하는 바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진짜 역대급 비겁한 정당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로. 저도 그 점에 너무 비겁해. 안 한다 했다가 이거 뭐 정치 가지고 장난하는 거 꼼수라며. 근데 자기들 불리하니까 그 꼼수를 해.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꼼수를 할 거면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한 말 좀 뒤집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명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욕먹기 싫으니까 전당원 투표를 미루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아닙니다. 아니, 그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러면 공천은 뭐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까? 자기도 전략 공천 하고 싶은 거 다 전략 공천 마음대로 하는 거. 전략 공천은 뭐 모든 정당이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욕먹기 싫어서 당원들에게 대신 책임져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지도부가 정말 할 거면 사과하고 이 그 대신에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은 정계 은퇴하고 왜 정계 은퇴를 왜 정계 은퇴를 합니까? 빅딜이네요. 빅딜. 책임 그 정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고 나와야지. 방향신해라. 이낙연 총리도 진짜 좋아했는데 실망이에요. 왜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간다. 그럼요. 국민에게 욕먹는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리적 이익은 잠깐이지만 역사적 심판은 오래간다.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을 이낙연 전 총리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할 거면 당당하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처럼 처음부터 대놓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의 위성정당 헬게이트 문을 열은 미래통합당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플러스 원 헬게이트. 지금 이 모든 헬게이트를 원. 연 장본인부터 저는 통렬하게 자기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래가 생각나.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당당하게 걷기 이렇게 카라의 노래 중에 이렇게 의미 하나인 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이거 예, 예,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노래를 방송할 거면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꼼수를 그냥 당당하게 하느냐 꼼수를 속이면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둘 다 꼼수 부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는 2월 28일부터 비겁하죠. 시작됐어요. 아니 그냥 여기는 나쁘고 여기는 비겁하게 나빠. 그런데 2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포에 욕하지 마. 노래 잘한다. 노래 많이 날려본데? 그만 다녀. 민병도 이세야? 네, 코인 노래방 출신입니다. 제가. 아니 저희 혼자 들은 코인 노래방 혼코노 서론 의원 같은 아주 그 정도를 거르시는 의원들이 화가 안 나시게 생겼습니까? 이제면 그 지사도 반대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모두 다 이 가시밭길을 모두 다 헤쳐나가서 그 꼴랑 몇 석을 다 얻겠다고 몇 석이에요? 7석? 8석? 그걸 얻겠다고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5점을 민주당에 찍겠다? 저 이건 굉장한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당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한국당도 똑같아요. 왜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결정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사과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 이인영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겠지만 사과의 메시지는 전 낼 거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비례를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대로 가고 나머지 뭐 새롭게 만든 뭐 시민연대당 이렇게 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열려 있어요. 아니 잠깐 나 여기서 말. 내부자 비겁함이 당원들에게 대신 책임져 주세요라는 비겁함이 뭐냐? 아니죠. 주인은 당원이라니까요. 선거제 시작은 뭐예요? 민주당과 4+1 군소정당 간의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잠깐 필요해서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여자친구가 공무원 잠깐 빌어서 여자친구 사귄 적이 없어. 공수처 뒷바라지 해준 거죠. 공무원 뒷바라지해서 공수처 통과됐고 공무원이 합격됐어.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나를 뒷바라지해준 여자친구가 필요 없어. 정의당 민생당 같은. 근데 헤어지자 말하자 내가 너무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명분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우리 엄마가 헤어지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아니 비유 괜찮지 않아? 아니요 비유 아, 너무 저요. 최악이야. 최악의 남자야. 당원이 엄마입니까? 지금 너무나 최악이야. 당원인 거야. 당원이 엄마입니까? 당연히 비유를 대는 것에서부터 신에 너무 뒤떨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하는 거야. 그 신의 그런 식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지. 아 나 웬만하면은 좀 21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나쁜 일을. 아니 아까 제 말 가로막으면서 지금 하려던 얘기가 이거였던 거야. 노량진에 이런 사례 많아요. 옛날에 45층 다 뭐 얼굴 싹싹 바꾸고 그랬어.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일을.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은 의원들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만 가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의사를 한번 타진하고 그 후에 의원총회와 최고의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최고의 의결 후에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사실 민주당 당원님들도 협박받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지도부가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신대요. 내고 있죠. 의원들이 네. 또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이러다가 지게 생겼다. 의석을 잃어가지고 제1당이 잃으면 이게 또 탄핵 바람이 불고 막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고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고 하면 당원들을 조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 민심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당원들을 우리 민주당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미래통합당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시대를 시대에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근데 제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 뭐냐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의 저는 정치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필요할 때는 정의당이나 그 당시에 여러 호남지역 정당들 살살살 구슬려서 4+1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이 4+1의 연대 특히 정의당의 뒤통수에 스파이크를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거대 여당이 집권당이 필요해서 도와달라 했으면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럼 미래통합당도 바른정당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자체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미래통합이라는 이름이 이건 국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탄핵은 잘했다. 와, 탄핵은 정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갑자기 탄핵을 인정하고 막 편지 쓰니까 갑자기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건너서요. 이건 국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의리를 얘기하기에는 미래통합당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미래통합당은 이대로 가면 끝날 당이었어요. 위성정당 막 창당할 때까지만 해도 각 당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맹공을 펼쳤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뭐야 이놈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이제 무슨 노래인지 알았습니다. 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의리를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살려놓은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지탱하지를 못해요. 녹색당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저는 녹색당과 싸우겠습니다.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녹색당 정신 차려. 근데 그 황교안 대표께서 지난 9일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비례정당 창당의 꿍꿍이를 못 버립니다. 전 여기에 본인의 자기 비판도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 말했어요. 연동형 비례제 후회된다고 떳떳하게 말해라.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를 후회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후회되죠? 네? 후회되잖아요. 아니요. 후회하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경음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욕 깔아주세요. 근데 열린민주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껄쩍지근한 관계. 아니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진짜로 정봉주 의원 컷오프 됐습니다. 그리고 손혜원은 무소속이에요. 장기하의 너랑 나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아닙니다. 사이니까. 그렇고 아니, 그런 사이였으면 함께 했겠죠. 아니 당원 사이니까. 사이니까. 예 그런 사이니까.